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관계하면 말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관계가 되고 만나고 싶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성질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고 말이 창이 되어 아픔과 상처를 주고 고통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은 중요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는 내용과 태도와 방법과 결과들을 알려줍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없고 나쁜 말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픔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쁜 의도는 전혀 없이 말하였는데 상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관계의 탄력성에 한계를 넘기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이란 마음이 일치하면 어떤 말도 유익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치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이 사람이 하면 섭섭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의 일치와 분리는 관계의 소통과 불통에 따라 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적인 행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적 사상이 그분이 하시는 선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싶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미운 상대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감정이 개입되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그분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어떤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동하지 않는 평화가 항상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움과 보복정신으로 자신의 생명의 손실을 보고도 손해를 보고 있는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평화가 지속될 수 있으며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알고 아이들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두 아이들이 어릴 때 흔히 이런 일 저런 일로 싸우기도 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며 말을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고 때로는 울고 하소연하게 되면 과거의 저는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에 자초지종을 다 듣고 판단해서 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편들어주고 누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교육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그들이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뭐라고 말했고 등 그들의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잘잘못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둘이 그들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 현상을 더 크게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 호르몬이 나와 서로를 죽이고 있는 일이 더큰 손실인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아이들은 싸워도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심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서로 각자 자기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자를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적 사랑에 동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